동기 4287년 7월 25일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역사적인 미국 방문의 첫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작년 8월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내방한 이래 제차에 걸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초청에 대하여 이 대통령께서는 국무담황하신 중 국토를 떠나실 수 없으리라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신 바 계셨지만 그 후 7월 14일 마침내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하시고 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 양국 간의 더욱 깊은 이해와 밀접한 협조를 가져올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날 오로지 민족의 영광스러운 전도를 위하여 몸소 방미 장거에 오르시는 노 대통령과 타의 원로 여정의 무량하심을 축원하는 온 국민의 정성은 삼천리 강토에 어리고 수행원 일동이 정중히 모시는 가운데 김포 비행장을 출발하시어 일로 미국으로 향하셨습니다. 7월 26일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딴 미국 수도 워싱턴의 전 시민은 대한민국의 국부 이 대통령 각하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신문기자들이 공산 침략에 대한 최강의 방패이신 고령의 영도자께 견해를 탐문합니다. 두 형제국의 따뜻한 우위 속에 세계 자유십자군의 위대한 지도자 이 대통령 각하께서 민주주의의 사도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하시자 자유세계의 온 기대가 이곳에 집중됩니다. 반공투쟁의 부정한 지도자를 미국 국회 의사당에 모신 이 역사적인 날, 미국 양원합동회의에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세계 평화의 위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I want first of all express the unbounded appreciation of the Korea and the Koreans for what you and the American people have done. You saved a helpless country from destruction. In that moment, the torture of true collective security earned brightly as I never had before. Aid you have given us financially, militarily, and otherwise, in defense of our battlefront and for the relief of the refugees and other suffering people of Korea, is an unpayable debt of gratitude, too. 나는 먼저 여러분과 미국 국민들이 행한 바에 대한 한국과 한국 국민의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려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에 처한 한국을 구출하였으며 그 순간에 있어서 진정한 집단 안전 보장의 횃불을 처음으로 찬란하게 빛냈던 것입니다. 우리 전선의 방어를 위해서 피난민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여러분의 재정적, 군사적 기타 원조를 깊이 감사합니다. 한국 전선에서는 현명치 못한 휴전이 일시적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적은 이 기회에 무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는 소련의 전술의 본질은 미국의 비행장들과 생산 중심지를 분쇄하는 데 충분한 수소폭탄과 항공기를 가질 때까지만 평화를 가장함으로써 미국인들로 하여금 죽음의 잠을 자게 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의 심사숙녀 여러분, 인류 문명의 운명은 바야흐로 우리들의 최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환영 만찬에 미 국무장관의 환영회에 이어서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미국의 여러 친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 부통령 닉슨 씨 부처, 미 국무장관 덜레스 씨,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부처가 참석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원수 두 분은 두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하신 다음 영부인들과 환담했습니다. 미국의 호국 영령들이 거의 잠든 엘링턴 국민묘지에서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무명전사의 무덤 앞에 화환을 바치시고 경의를 표하십니다. 미국의 자유와 번영을 가져온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의 옛집인 마운트 버넌을 방문하신 대통령 국사께서는 한국에 단풍나무를 심으시면서 이 나무와 함께 자유한국의 신조가 자라날 것을 기원하시는 듯 하셨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또 하나의 미국의 애국자인 아브라함 링컨의 기념관을 방문하셨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후에 우리는 전멸용사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결심한다고 말한 링컨의 이 말은 그대로 오늘날의 진리이며 그야말로 대통령 각하의 심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의 환영회에서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수천 명의 명사들과 오랜 망명 시절의 옛 친구들의 감격적인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독립한국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조국에 돌아오신 다음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시는 이 대통령 각하를 맞이하는 그들은 가슴속 깊이 인자하시고도 강력하신 반공투쟁의 기둥이신 이분을 더욱 경모하는 듯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부를 가진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는 이 대통령 각하께 명예 법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이 학위는 성실과 끊임없는 인내, 그리고 동포를 위하여 부동한 신념으로 봉사하시는 이 대통령 각하의 공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영웅을 맞이하여 환호의 보관으로 화한 뉴욕시. 이 대통령께서는 시가에 운집한 동포들, 제대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비롯한 온 시민들의 열광적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오신 대통령께서는 일요일에 하원들이 감리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난날 대통령 각하께서는 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셨고 프레드리크 해리슨 감독과의 깊은 우정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 경도자의 한 분으로서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동포들이 신앙의 미를 체득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형제애의 도시 필라델피아시에서도 이 세계의 지도자를 맞이할 성대한 환영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미국 해외 출전 군인단의 리차드 단단과 펜실베니아 주지사 아인씨의 안내로 시가를 시찰하시고 의장대를 사열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대회의장에서 개최된 미국 출전군인단 연차대회에 임석하신 대통령 각하께서는 일찍이 세계 초부터 일본의 공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경고하셨듯이 다시금 경고를 주십니다. United States is the strongest champion, a champion of democracy. But not all the American people know that the communists have no intention of tolerating the survival of democratic life. If they did know, they would be fully willing to risk all our fighting in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투사입니다. 그러나 전 미국 국민이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존속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서는 전력을 다하여 싸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진로는 확고부동하고 강력하고 또 가장 용감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더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과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할 확고부동한 결의를 가지고 전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스펠만 조교의 정다운 인사를 받으십니다.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신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일찍이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거국적인 환영을 받으십니다. 이어서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시청 앞에서는 라그나 뉴욕시장 주최와 뉴욕시민의 성의어린 성대한 환영식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기회에 다시금 침략자를 무찌르고 민주한국의 통일을 성취하는 것만이
공산제국주의를 막아내는 오직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립 200주년을 맞이하는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이 대통령과 함께 명예학위를 수여합니다. 이 밖에도 각 대학에서 명예학위 수락을 요청해 온 바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허락지 않아서 고루 다 받으시지 못하셨습니다. 지난날 이곳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 박사의 학위를 받으신 대통령 각하께서는 모교의 열렬한 후원자이십니다. 월드 아스테리아 호텔 만찬회에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한국의 친절한 친구인 맨프리드 장군, 아이젠하워 대통령 대리 스미스 상원 의원, 영화계의 거두 스코라스 씨를 비롯해서 한미재단 관계자, 기타 미국 자야의 대표들을 만나셨습니다. There is no teasing for you. There is not even an amnesty. Because the communists have repudiated it time and again with their daily violations. We are very certain that we shall have to fight again. It is not much better to do so soon. While the odds are in our favor, that at this moment will be selected by... 오늘날 한국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매일같이 협정을 위반하는 이날, 한국에는 휴전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적에게 기회를 선택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유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관대한 마음씨와 원조 밑에 한몸이 된 우리들을 감히 물리칠 자는 없습니다. 정의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연합본부를 방문하신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사무총장도 허디아 씨를 비롯한 국제연합 간부들과 요담하셨고 그리고 국제연합 사무총장 한마셜트 씨와 같이 기자들을 회견하셨습니다. 시카고 시장 헤너리 씨와 상공회의소에 초청을 수락하신 대통령 각하께서는 미국에서 둘째 가는 이 도시를 방문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환영하는 가두의 시민들과 환담하셨으며 미국의 빨갱이가 한국의 빨갱이보다 더 무서울 리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조리주 인디펜던스로 전 미국 대통령 트루만 씨를 방문하신 이 대통령께서는 여기서 공산 집단의 6.25 침범에 대하여 영맹과 과단을 가지고 미군을 한국에 보낸 친절한 벗 트루만 씨에게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트루만 씨의 과단으로서 국제연합은 탁상 이번을 벗어나서 약동하는 힘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대통령 각하의 번을 받아서 공산주의를 제지하기 위한 실력의 행사를 조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는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미국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북부 이 대통령 각하는 여기서도 경호대원들을 교회시하고 동포들의 감격적인 환영을 간간히 받아들이십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청에서 개최된 시참사회의에서 극동자유세계 지도자이신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로스앤젤레스 시민의 총의를 묶은 공식 표창장을 진정받으신 다음 빌트모 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My friends, only one thing is to change this communism. And that is for us to stand up to them and tell them that their aggressions are finished. That they must give up the goods they have seized. And live with us peacefully
All praise to the united might of the free nation. We can.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을 개심시킬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우리가 그들을 과감하게 상대하여 그들의 침략은 이미 끝났으니 탈취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들과 평화로이 살아나가지 아니하면 자유제국의 단결된 무력과 마주치게 될 것을 알려주는 그것입니다. 우리들은 보다 나은 평화로운 세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에게 침략을 당하며 괴담을 되풀이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우리의 진로는 힘에 도달하는 길이어야 하기. 그 힘으로서만 세계 정복자의 야욕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며 우리들의 공동 목표는 대가 여부로 묻지 않는 평화는 아닙니다. 그것은 패배와 인류 자유의 정원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도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자유와 승리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의여야 합니다. And for the peace that we can win in no other way. Mm-hmm. 오랜 옛 친구들을 사별하신 대통령께서는 그들의 안식처를 찾으시고 옛날의 우위를 회상하시며 그들 당대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실 것을 맹세하십니다. 방문문으로 이름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한국 출전 군인으로서만 조직된 의장대를 사열하십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한국인이 둘째로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고국을 멀리 떠난 미국에서 국부를 맞이하는 동포들의 눈물겨운 환영을 받으시면서 미국 본토를 떠나시기 전에 대통령 각하께서는 언제 다시 오게 될지도 모르는 미국을 떠나시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며 이번 여행 중 환영하여 준 미국 국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To the United States. I thank you all. 역사적인 미국 방문을 마치신 대통령 각하 내외분께서는 허다한 추억을 뒤에 남긴 채 미국 본토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하와이를 방문하셨습니다. 하와이 동포들은 한때 이곳에서 학교와 신문사를 경영하시고 교회를 설립하시는 한편 애국단체를 조직하셨던 이 대통령 각하를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지난날 일본의 압박을 피해서 해외로 망명한 동포들은 이곳에서 한국 자유의 평화를 지켰던 것입니다. 머지않아 미국의 한 주로 승격될 하와이의 전주민은 귀한 전품을 가지신 세계적 인물, 동서양을 다 같이 이해하시고 여러 국민이 한 세계에서 평화롭게 같이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신 위대한 이 대통령 각하를 감격과 찬사 속에 모시고 무궁한 축복을 대통령 내외분께 삼가 바쳤습니다. 하와이를 떠나시기 전 대통령 각하께서는 스탬프 제독과 환담하셨습니다. 어느 미국 신문은 대통령 각하의 건상하심을 축복해서 맞아들이는 사람들보다도 희건한 기색이 없으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방문에 탐망하신 일정을 마치신 이 대통령께서는 다시 삼천리 고국으로 돌아오십니다. 8월 13일 대통령 각하께서 여의도에 나려서 시작 20일발의 은은한 예포성은 대통령 각하의 위협을 다시금 회상시키는 듯 먼 여정을 다녀오신 대통령 각하를 맞아들이는 정성 깊은 국민들은 가슴속 깊이 북부의 만수무강을 앙축할 바람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신 대통령 각하께서는 20일간의 긴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외 인사들의 영접을 받으셨으며 의장대를 친히 사열하시고 어린이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꽃다발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날 연도에 운집한 남녀노소 시민들은 손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귀국하시는 대통령 각하를 환영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지 열흘 후인 8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시민환영대회에는 수만 서울시민이 대통령 각하의 원로의 피로를 풀어드리고자 참집했습니다.